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카톡쇼 실험 카메라. 무서운데? 자, 완벽하게 사전에 그렇죠. 짰죠. 네. 공모한 거죠. 오승화 양만 모릅니다. 네. 카톡쇼 X 자체 제작. 주동자 남공연. 감독 봉만대. 표적은 오승화.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그럼요. 네. 마마하게 준비했죠. 다섯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하나, 둘, 셋. 주행 능력 테스트 촬영을 미끼로 승아를 불러낸 제작진. 여기를 통과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가봐요. 그냥 가요. 가봐요. 아, 여기 앞으로? 네, 여기요? 아, 네. 이런, 아? 이런 어차피 거지. 이거. 자, 설명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희생자를 위해 카톡스X 제작진은 골목길에서 빈도수가 높은 보험사기 유형을 몰래카메라로 준비했는데요. 오승아 아슬아슬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잠시 후 재현 배우의 명품 연기가 펼쳐지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오승아. 괜찮으세요? 어여. 오승아 씨 좀 부축 좀 해봐. 나. 네? 일어나 보세요. 빈대에서 철철 다니세요. 아니 지금 굉장히 천천히 왔거든요. 진짜 천천히 하고 왔었는데. 어디가 무슨 거야? 일으키면 안 돼. 일으키면 안 돼. 일으키면 뼈 이상해서 더 크게 손상돼요. 오빠 굉장히 얄미우시네요. 전 당해봤기 때문에. 오셔서 저희 지금 굉장히 천천히 온 건데. 뭐 따지냐고 지금. 근데 제가 살은 다쳤는데 지금.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한 건가요? 아우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정말 천천히 오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살살 위가 섰다가 차 사람이요. 저기 올라가 지금 지나가야지 이렇게 한. 정확범이 안 된 거죠? 한 의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봉 감독의 실토에 승아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병원을 먼저 가보죠. 네. 아저씨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병원에 그러면 같이 가서. 일단 전화번호라도 좀 주세요. 진짜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봉만대 감독. 아, 뭘 그렇게 못하니까 계산을 해줘야지요. 105만 원이지. 하루 35만 원. 네? 105만 원. 105만 원. 105만 원은 뭐야? 35만 원. 35만 원씩 3일치를 105만 원. 사람들은 쳐다보지. 잘못한 것 같진 않지. 지금 뭐 아프다 그러지. 약간 사기가 아닌가 싶은 의심도 약간 들기도 하고. 아니 지금 돈 달라고요? 난 100원만 더 손해 난다고. 내가 하루 일을 못하면 내가 손해를 상이 많다고. 하루에 한 35만 원 정도 손해가 나는데 홈뱅킹으로 해줘요 그러면. 내가 네? 홈뱅킹으로 해주면 되잖아. 홈뱅킹이요? 뭔가 딱 저 상황에서 조금 오버를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어요. 승아는 몰래 카메라를 눈치챘을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천천히 아저씨가 더 들어왔지만 해야 되는데. 그러시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멋있다. 역시 누가 쳤냐고 지금. 아니 너무 현금 요구 사항이 먹히지 않자 이번엔 화를 내는 연기자. 아니요 오늘요 저희가 딸에 붙어서 내가 참으라고 했는데 말이야. 계속해서 다그치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아, 병원 가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되지 왜 안 돼요. 저희가 연기셨단 말씀이세요 지금. 완전 연기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제 몰래 카메라를 공개할 시간. 아니 형 뭐예요 이거? 뭐예요? 카톡스 X가 만든 보험 사기극 성공?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아, 당신 뭐야 지금? 계속 그냥 보상해달라고 막 하시니. 카메라가 나타났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오승아.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 뭐야 진짜.
카톡 택시가 만든 보험 사기극에 철저히 속은 오승아. 승아 씨, 미안해요. 채널 고정. 보험 사기극 대처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운전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뭐 차를 사기는커녕 이렇게 아니, 그래서? 골목길도 못 들어가겠어요. 진짜 너무 무지하다는 걸 그때 정말 깨달았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